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가수 에이키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제가 새 앨범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. 기다리다라는 노래인데요. 기존에 원래 있던 노래예요. 은하수 공장이라는 가수의 노래였는데 제가 이번에 리메이크를 하게 됐습니다. 뭐 제목과 같이 한 남자가 여자를 기다리는 노래인데 이제 원곡과 좀 차별을 둔 거는 저희 이제 대표님께서 양정생 프로듀서님께서 저희 뮤지컬을 보시고 영향을 받으신 후에 편곡을 하시게 됐어요. 이 노래를 하면 좋겠다 하고 그게 바로 기다리다인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뮤지컬이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뮤지컬입니다. 김광석님이 20주년을 추모하는 지금 벌써 몇 년째 계속 공연을 하고 있는 공연이거든요. 어쿠스틱 뮤지컬이고 거기서 이제 제가 주인공을 맡고 있는데 저희 대표님께서 보시고 그래! 이런 어쿠스틱적인 곡을 하나 하자 그래서 만들게 됐습니다. 또 대표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셔서 원곡과는 많이 다른 분위기의 곡이 나왔고 좀 더 메시지가 강하고 어쿠스틱한 악기들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. 좋은 사장님과 이번에 새 둥지를 트게 돼서 많은 노래를 하게 될 건데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다리다 많이 들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